이번에는 터뷸런트 시리즈 새로 나온 이번에 샷건 시리즈로 나 아니 샷건으로 나온 샷건 버전으로 자 터뷸런트 11 20발의 샷건인데 이게 터뷸런트 여러분들 특징상 연사력이 빠르고 데미지 강한 파괴력 요게 지금 터뷸런트 컨셉인데 요 20발짜리 샷건 제가 지금 대충 기대하기로는 20발짜리 배틀 잭햄머 이거 좀 너무 좀 과한 기대긴 한데 20발짜리 배틀 잭햄머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연사 빠른 배틀 잭햄머 그 정도 파워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생긴 거는 일단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실화야? 자 여러분 생긴 건 님들아 이거 님들아 이거 유사스 버전이다. 님들아 이거 유사스 유사스 이거 지금 밑에 둔탁한 거 보이시죠? 이거 둔탁한 거 보이시죠? 이거 유사스인데 지금 무게가 지금 님들 체감 나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느려요. 엄청 느려요 이거 지금 님들아 되게 느려요. 총 되게 느려요. 잠시만요. 유사스면은 얘기가 다르잖아. 우클릭은 없어요. 자 특유의 그 터뷸런트 꿈틀거림. 자 좌클릭 연사력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거의 뭐 이거 그냥 연사소 총인데? 샷건이 뭐 연사력이 이래요? 이거 샷건 맞죠, 님들아? 이거 샷건 맞죠? 잠깐만, 연사력 왜 이래, 이거? 잠깐만, 일단 스팀 구석. 아니, 이거 뭐야, 연사력 뭐야, 이거? 샷건 맞아, 이거? 이거 그냥 그건데? 이거 그냥 연사소 총인데, 이거? 잠시만요.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딜, 야, 잠깐만, 몸만 때렸는데 벌써 만달았어. 잠깐만요. 자 평균적으로 그 뭐냐 실전에선 이 정도 거리를 쏘잖아요? 야 연사력 야 이거 DPS 미쳤어 야 뭐야 이거 몸샷만 다 갈고 야 이거 개센데 이거? 이거 몸샷만 갈고 온거 이거 헤드놀이면은 잠깐만 야 개사기 아 개사 아니 아 실전 가면 모르겠지만 이걸로 리브로만 보면 개사기 리브로만 보면 자 헤드 데미지 한방 헤드 한방 856 아까 1000도 단거 같은데 자 몸샷 354 가슴 500, 아, 535, 아이고, 아머 떨어졌나? 아머 떨어짐? 개센데, 님들아, 이거? 5,000원이에요, 님들아, 5,000원! 아머 안 떨어졌어요, 오케이. 몸샷이 580 달아요, 님들아, 이게. 숙주 됐고. 몸샷이 580, 530 이렇게 다는데. 자, 일단은 몸샷 그냥 평균적으로 550이라 보고. 개센데, 이거? 아이 개쎄, 이거. 헤드 850. 이거 개쎄요, 이거 진짜 쎄다, 이거. 이거 센 거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진짜 센 거야, 이거. 확살박음 이거 내가 와 진짜 대박 자 벤시 요번에 아까 벤시랑 소점이랑 방어 똑같은 것 같았거든요 자 벤시 헤드 벤시 헤드 617 617자배588 가슴 300 따는 거 뭐야 야500 달더니 어디 갔어 자 머리 600 배돼지 470 가슴 팍뭐8 360이 정도 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소점 헤드 소점에도 589, 600 정도 달고요. 자, 400이랑 500, 배떼지 500, 배떼지 아까 500, 이게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500이랑 300 왔다 갔다 하는데 400도 되고 600도 뜨고 이상해요. 일단은 자, 머가리 일단 700, 머가리 700인데 님들아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 이거 사기예요. 이거는 이거 진짜 사, 이거 진짜 사기야. 이거는 진짜 사, 이거 진짜 사기야. 헤비 사볼게요. 헤비. 이거 진짜 사기야, 이건 진짜 사기야, 이거. 헤비 배떼지 150. 무빙 좀. 헤드가 280. 헤비 헤드 280. 배떼지랑 가슴판 150에서 110 사이. 이거 사기예요. 이거 진짜 사기. 확살 써볼게요. 진짜 사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장탄소가 좀 아깝긴 하다. 장탄소가 좀 아까운데 진짜 사기야 이거 강숙 녹인 거 봤죠 아까 스팀 핀거 강숙 녹았어 이거 진짜 사기야 이거는 과장이 아니야 그 암토치보다 나은 거 같은데 이게 야 이거 암토치보다 이게 나은 거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센데 이거는 왜냐면은 주무기로만 때리는 게 아니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칼침을 한방 놔도 되고 대패로 딜을 넣어도 이거 진짜 데미지 센데 진짜 쎄 이거는 터빌 중에 제대로 된거 하나 나왔다 진짜로 지금 무슨 20발 그냥 몇 초야? 5초면 다 다나? 만 뽑았는데 데미지? 이거 20발 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DPS 짱인데 이거 대박인데?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장탄수만 좀 이거 어떻게 좀 하면 이거 진짜 좋은데? 야 이거 진짜 사기야. 이거 진짜 사기야. 이거 너무 센데? 연사력이 미쳤어. 이게 확실히 샷건이 연사력이 되니까 미쳤다. 딜 봐, 딜 봐. 니딜 됨지다는 거 봐. 이거 개사기야 이거. 아 물론 당연히 님들아 메론 이런 거는 사기라는 말도 안 나오지. 너무 사기니까 이거. 야 어떻게 이거 너무 너무한데 이런 소리 나오는데. 이거 그냥 사기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지. 봐봐 이거 댐지 봐봐. 님들은 다른 걸 봐봐. 님들이 댐지를 확살 키고 다니면 그냥 터진다니까. 이거 배제캠이랑 비교해볼게. 안 되겠다. 비교 들어가야 돼. 이거 자체로 먹으면 안 돼. 배제캠 비교 들어가야 돼. 이거는 비교 들어갈게. 배제캠이랑 진짜 이 배제캠이랑 비교. 이거 20발짜리 배제캠까지는 아닌데 이게 연사력이 빨라서 DPS 배제캠 압살이야 이거. 야 스팅 다시 볼게요. 이거 진짜 세다. 와 구석에 피 봐봐. 자 배틀제 캐머. 자 일단은 이거 터블 헤드, 터블 헤드 1000 정도. 나 아까 1000도 1700 딴거 뭐지? 일단 1000 배제캠. 아 데미지는 두 배인데 이거 배제캠보단 이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게 DPS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틀제 캐머 정타 이거 10발 중에 피 껴나가는 탄이 수대 수수나 두세 대는 돼요. 이게 배제캠은 10발 중에 피 껴나가는 게좀 있는데 요 친구는 그냥 바로 그냥 꼬라박아 버리니까 이거 배제캠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 이게 보니까 터블런트 이거 배제캠보다 확실히 나. 이걸 일단 제가 일단 보장할 수 있는데 왜냐면 배제캠은 이게 멀리서 쏘면 딜도 잘 생각보다 안 들어가. 이게 그니까 딜은 배제캠보다 한수 아래인데 이게 20발인데다가 연사가 되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DPS 짱, DPS 짱. 10발도 많고 연사 빨라서 케어가 가능해요 진짜로. 여기서 쏴보면 알겠지. 님들아 이거 보니까 반동도 없는데? 가만히 냅두니 반동도 없어. 가만히 냅둔 거예요 이게. 님들아 이게 가만히 냅둔 거야. 연사 빠른데 반동이 이거야. 진짜 좋은 거야 이거는. 잠깐만 배즈캠. 자 지금 배즈캠이랑 터빌런트랑 보면은 그 대충 뭐 그냥 뭐 집탄은 대충 비슷해요. 대충 비슷한데 요 친구가 이게 그냥 한 곳에 둬도 그냥 다 박혀요. 이게 지금 한 곳에 둔 거야. 에임 반동 제어 안한거 이거 한 곳에 둔 거야. 대가리 다 박혀요. 한 곳에 둔 거야 이거. 한 곳에 둔 거야 이게 형 여러분들. 아씨 배즈캠 들었다. 이게 한 곳에 두 네임이에요. 반동 제어가 필요 없다는 소리야. 메러는 반동 제어, 뭐 매드나 이런 거 반동 제어 대충 필요하거든요. 겜지도 하는 거 봐. 지금 사기 충전, 사기 충전 봐. 사기 충전 여러분, 사기 충전도 입은 데다가 좀 암호 좀 까지니까 그냥 봐도 1700씩 그냥 말뚝딜이야 이거. 아 평소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 버프에다가 좀비 죽임 버프로 사기 충전이 기본적으로 일단 1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평균 그 실전에서는. 먹는 거야 이거. 제가 좀 과장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아셔야 되는 게 실전 아니 실전에 리뷰에서는 좀비가 무빙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좀 긴박한 상황도 없고 하니까 프리딜이라 보니까 좀 연사 그대로 딜을 다 막다 보니까 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일단은 리뷰로서만 보면은 진짜 사기야 이거는. 실전 가면 실전이랑 다르긴 한데 실전은 다르긴 한데 리뷰로서만 보면 진짜 이거 사기예요. 진짜 좋아. 야, 이거 배틀제캐머보다 배틀제캐머 이상이고 괜찮다 이거. 이거 기대 이상이야. 그 20발짜리 배틀제캐머랑 기대가 딱 들어맞아. 일단 연사가 너무 싸게 생각보다 5,000원짜리라니까 이거 님들아. 이거 진짜 살만해요 진짜로. 5,000원짜리 샷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님들아 진짜.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요번에는 좀 뭐랑 좀 비교해볼까. 배제캠 아까 봤는데 배제캠보다 일단 위고 DPS가 너무 마음에 든다 님들아. 20발 몸빵이 많이 간다니까? 20발 몸빵 다 박으면 안달아. 이거 게다가 사기 충전이 130이에요. 그러면은 실전에서 13,000 단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그 소리는 몇발빗 나가도 만 단다는 소리예요. 요번에는 그러면은 일단 볼케이 광보다 배틀제키머가 센걸 일단 확실하니까 바운서 한번 볼게. 바운서 한번 볼게. 이거는 조금 바운서는 연사력이 딸려서. 바운서 주변에 다 맞아. 뭐야 이거. 바운서가 여러분들 정타가 바운서 정타 1200이에요. 그리고 바운서는 확살에는 헤드 안 맞잖아. 야 이거 바운서 20만원 주고 사는데 5500원짜리가 더 좋은데 이거 뭐야 이거.
바운서 15만원짜리, 12, 아, 20만원 주고 만든, 뭐야, 산 게, 5천원짜리보다 약간 말이 돼, 이거? 어? 바운서, 어? 미쳤어? 아, 미쳤어, 미쳤어? 야, 씨. 야, 이거 진짜 좋다, 님들아. 이거 제가 보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와.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돌아다니면서 옆으로 좀 힘들어. 이동 속도가 느려서 그냥 이렇게 쏘다가,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쏘다가, 이렇게 대패 쏘다가, 다시 또 빼면서 장전 좀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제 생각에는 실전에서 한 17발 정도밖에 못쓸것 같아. 그저 17발 중에 14발 맞춘다 쳐도, 사기 충전 치면 8,000에서 9,000 뽑아, 일단은. 이 정도 쏘고 대패로 빼야 돼. 대패로 좀 빼야 돼. 아니면 이렇게 M공으로 빼든가. 근데 이게 너무 느려, 이동 속도 가운데. 헤비 좀비 300씩 꾸준하게. 근데 헤비 좀비는 어차피 못 녹여,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야, 이번에는 좀 경직 봐야, 아, 님들은 흥분하니까 데미지밖에 못 받네. 경직을 봐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나좀 서툴렀다. 너무 흥분했다. 경직 보시면은 3-5 좀비가 이 정도면 경직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연사가 되잖아? 넉 그대로 이 경직 그대로 넉백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자, 벤씨 연사가 되니까 일단 소주 이거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5,500원짜리 진짜 이거보다 사귈 수가 없어. 여태까지 나온 5,500원 칼 중에 제일 조금 그나마 좋은 게 크로우 9 그런 건데, 지금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 좋아. 이거 내가 과장이 아니고 진짜 좋아. 이거 좋다. 이거 실전에서 써볼 만하다. 이거 물론 막 32명 방에서는 힘들어요.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32명 방에서는 힘들고요. 쓸 거면은 스튜디오 커스텀한 15명 있는 짱구 집 이런 데서, 밑에 짱구 집에 거기 아시죠 여러분들? 1인용 명당 그 외길 그 길쭉한 거, 거기서 대패 쏘다가 넌 개피 달때 그냥 바로 녹여버리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5,500원짜리 좋아요. 괜찮다 이거. 이거 5,500원 살만하다 진짜. 님들아 추천, 이거 추천. 자, 리뷰 여기까지고요. 이거 님들아 추천입니다. 아유,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좋아. 이거 대만족이야, 이거. 5,500원, 나 진짜 기대 이상이야. 20발짜리 배틀 재킷 뭐그 이상, 이거 진짜 연사력이 너무 좋다. 진짜 좋다.